본문은 믿음이 연약한 자에 대해서 좀 더 나은 성숙한 성도가 그렇지 못한 성도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타당성을 우리에게 제대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너무도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고 또 교회 내에서 또 약간의 인정함을 받는 직분을 얻게 되면 흔히들 다른 사람을 함부로 생각하는 교만병에 걸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신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의 믿음은 높은데 다른 사람의 믿음은 하찮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연약하게 보이는 믿음의 성도들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눈에 보기에 부족하기만 보이는 성도들을 용납하며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는 성숙한 성도만이 연약한 성도를 품을 수 있기에 먼저 자신이 성숙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마땅히 미성숙한 영혼을 품어주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3절에서는 없음 여기지 말며 비판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미성숙한 성도는 지금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온 힘을 다해도 감당할 수 있을까 말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미성숙한 상태의 성도는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직 자기만 보이는 겁니다. 내 영적인 문제가 급하고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조금 더 성숙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도 보일 정도의 영적인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영혼이 여유가 생긴 영혼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채소만 먹는 힘이 없는 사람이 육고기도 먹는 힘이 강한 사람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한 정답은 여유가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여유가 없는 정신없는 미성숙한 성도를 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성숙할수록 다른 영혼을 더 많이 품을 수 있고 용납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제자도의 기본적인 성품이고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의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주님 앞에서 그 부족함을 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성도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행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주님은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혹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품고 있다면 그만큼 내 영혼이 성숙의 차원에 들어섰다라는 의미가 된다 해도 그의 생각에도 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더욱더 많은 성도들을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보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쁨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리어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 다른 영혼의 문제가 자꾸 보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보지 말아요. 자꾸 보입니다. 왜 이 문제가 눈에 가시처럼 보일까요? 그것은 그 영혼을 나의 종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종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런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항상 주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이면 누구나 소유하기는 지배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배욕이라. 내 밑에 사람이 많을수록 내 자신은 무엇인가가 되어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되는 현상이 지배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밑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도망사에 복종해야 하고 내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모두 불완전하게 보이게 되는 것이요. 나는 더 완전하게, 더 완전해지지 않은 당위성을 갖는 착각을 갖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주위의 사람들은 모두 나의 종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내 종이 돼야 합니다. 내 것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누가 나의 종이 될 수 있습니까? 누가 나의 소유가 될 수 있습니까? 자식도 내 소유가 아닙니다. 아무도 나의 종, 그리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모든 영혼들은 주님의 하인, 주님의 종이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내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자신마저도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나도 주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나 또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된 자는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종된 영혼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주님의 것이요. 그 영혼도 주님의 것이라면 내가 그 영혼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판단하시고 권능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에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이미 임했음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권능을 받은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이름에 권능을 받았다. 그래서 그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약할지라. 여러분 어린 나이도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물리치면 악한 영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업신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도리어 업신여김보다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합력하는 것입니다. 6절에 나를 주의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주의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공통된 특징은 오직 주를 위하여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라면 모두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진 자는 자신의 눈에 조금 부족해 보이는 영혼이 있을지라도 비탄하지 않으며 어떻게 하면 함께 합력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중심에 주를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 부족함과 연약함을 바라보지 않고 품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합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일에 합력하며 또 예배와 기도의 일에 합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합력할 때에 오히려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영혼에게 다른 차원의 영성의 길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더 올라갔다면 합력함으로 더 넓고 깊고 높은 역사가 우리에게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는 기초상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영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요즘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항상 영성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성은 공동체와 함께 가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연약한 자를 용납하는 영혼에게 또 그로 인해서 더 깊고 높은 다른 차원으로 들어서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 행한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께 주를 위한 일들 중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포기해달라고 여러분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높고 내가 낮고의 싸움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쓰임받으실 것인지,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쓰임받다가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포기할 것인지에 그곳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내 밑에 사람이냐, 이게 우리의 관점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역의 이단이 무엇입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것이 사역의 이단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은사에 빠지면 은사주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신비에 빠지면 신비주의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 자리에 내가 서면 그 이단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연약한 믿음의 소유자인 성도들을 통해서 더 크고 높은 깊은 차원의 세계를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함께 돌고 돌보고 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믿음이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며 품어야 하는지에 대한 원인과 방법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눈에 부족한 사람이 보일 때에 오히려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닌 왜 나에게 보여주십니까? 그리고 용납하고 그 영혼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숙한 사람만이 미성숙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없듯이 내 자신의 연약함이 다른 연약한 자의 모습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지며 그풍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복을 얻게 되는 거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주를 위하여 행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사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충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